안녕하세요 여러분, 삼범입니다. 오늘은 파우치 소개를 할 건데요. 얘가 파우치가 없어요. 파우치가 없어서 하나 마련을 해줄까 해서 이게 제가 직접 디자인한 디자인? 그림? 아무튼 그런 거거든요. 너무 귀엽죠. 화장품을 채워서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면 계속 같이 쓰고 겹쳐 쓰다 보니까 또 제가 가져가면 못 쓰고 얘가 가져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요거에 여기에 원래 화장품을 제가 넣어서 왔는데 화장품 말고 파우치 원래 구성품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선 립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립밤이고요. 우선 미리 발라두세요, 립밤. 근데 여기 모양이 또 고양이 모양이에요. 제가 고양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울. 거울에도 이런 귀여운 뚜껑을 했어. 귀여운 손거울 있고요. 이렇게 세워놓고 화장 확인하면서 할 수 있어요. 손소독제. 손소독제입니다. 귀엽죠? 이거 가방에 걸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야. 머리끈 두 개랑 스프링 머리끈도 들어있어요. 저기 화장실에 갖다 놔가지고 꼬리 밑 고양이가 그려져 있거든요. 실핀 두 개. 이거는 냄새 좋아. 맞지? 이거 그때 그거야. 막 학생 때 한창, 내가 중학생 때 한창 그 올리브영에서 복숭아 냄새 바디미스트인가? 그거 유행했었거든? 그 냄새랑 거의 똑같아. 예쁜 파우치를 제가 제작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화장품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바르고 이 쿠션을 완전 대충 바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너는 화장을 그렇게 평소에 진하게는 안 하잖아. 맞지? 마스크 써서 더 안 하고, 마스크 써서 솔직히 화장할 이유가 없어졌어. 쉐딩은 저는 원래 이걸 투쿨포스쿨? 이걸 저는 안 쓰는데 이게 국민 쉐딩이잖아요. 그래서 사봤어요. 그리고 브러쉬도 따로 제 거가 아닌 이제 얘 거. 이제 넌 이것만 써야 돼. 내 거 쓰지 말란 말. 이걸로 코하고 이걸로 블러셔를 하든 이걸로 쉐딩을 하든 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잠만. 너 섀도우를 그렇게 또 진하게 하는 편이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걸로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맞지 않아? 그러면 이제 코가 아까 전보다는 괜찮고요. 블러셔는 이거 페리페라 거입니다. 근데 너도 웜톤이야, 내가 봤을 때. 그때 웜톤 나오지 않았나? 응. 뼈 잘 되네.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 근데. 조금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친구 거 써보고 따라 산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써본 주류 중에 제일 좋더라고. 넉넉하게. 근데 요새 학교는 어떤가요? 다이어트 안 하세요? 니 몇 킬로야 지금? 54? 54? 키 몇인데? 잘 모르는데. 타고 안 한 것 같아. 내가 171이거든? 그럼 너가 한 까치발 안 했어. 너 까치발 했니? 안 했지? 잠시만, 이게 가운데 있어야 돼. 아, 진짜. 한 니가 한 66 정도? 67? 60? 7에서 8? 잘생긴 사람 있었나요? 반에? 자세히 잘 못 봤어. 그럼 밥 먹을 땐 어떻게 먹어? 번호순. 번호순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먹어? 응. 자리가 정해져 있어. 너도 이제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 입장이야. 아무튼 이렇게 완전 간단한 파우치 소개와 이런 약간 완전 간단한 메이크업과. 근데 이분은 평소에 이러고 다니세요? 그리고 완전 생얼로 다니시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간 어릴 때 이렇게 통째로 파우치를 누가 선물해줬으면 좋겠다. 완전 풀세트로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때는 이제 알바도 못했고. 근데 너 알바는 안 하냐? 알바 좀 해. 그리고 남자친구 안 생긴 거는 저도 아는데 중학교 때도 근데 남자친구 한 번도 없었어? 중학교 때 남자친구 사귀잖아. 한 번도 없었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단 한 번도? 왜지? 중학교 때 제일 흑역사였던 게 쇼컷이거든? 근데 난 쇼컷 때도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왜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 필요성을 못 느꼈다 해야 되나? 그냥 노는? 아, 같이 그냥 노는 정도? 고등학교 때는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나요?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아,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네. 남자친구가 도마뱀을 좋아하면 어떡할 거야? 그건 괜찮은데? 곤충 좋아하는 아니면 막 동물을 막 무서워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아 무서워! 이러면 어떡할 거야?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안 무섭다고 설득을. 아, 분리수거 가위바위보 하자. 안 냄진 거 가위바위보. 당장 해. 하여튼 하실 말씀 있나요? 재밌었어요. 왜 저래? 재밌었어요. 나 어제 학교에서 꼬리뼈 아파. 아, 오래 앉아있으면? 응. 그리고 허리랑. 너가 평소에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스마트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허리랑 꼬리뼈가 아프지. 근데 그 서 있는 책상 그거 있어? 서 있는 책상? 아, 일어서서 막 몇 교시만. 그 뒤에 그 높은 책상이 있어. 그럼 일어서서 수업받아? 가끔 한 3교시, 4교시. 왜 그런 애들이 있어? 아니, 아파서 그냥 일어서 있는 건데. 그래도 돼? 그 원래 거기가 졸린 애들 가는 데인데. 아, 가끔 허리 아프거나 뭐 엉덩이 너무 오래 앉아있어 아프면은 거기 서는 거야? 어머. 그 책상 몰라? 응, 나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럼 너도 거기 뒤에 가서 서서 수업받아. 나 그러는데? 아, 그래? 어, 그런 게 어딨어? 그 책상이 몇 개가 있어? 두 개. 재밌겨. 어떻게 서서 수업을 받아? 그래도 된대? 그냥 거기 아, 졸릴 그럼, 때 가는 데인데. 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졸리면 가서 가거나 아프면 거 가서 서 있거나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수업 시작하기 전에 거기 책 펴. 그러니까 거기 못 앉으면 다리 아픈 거 아니야? 응? 한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리는 안 아픈데 허리가 아파 서 있으면. 야, 넌 진짜 그 허리 교정해 주는 거 한번 해야겠다. 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허리 그 근육이 아파. 그러니까 하여튼 너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너 무슨 이렇게 해서 그래. 물론 나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 반마다 다 있어? 아마도. 근데 쓰는 애들 많이 없어. 그래? 근데 쓰는 애들 많이 없는데 너 혼자 뒤에 가가지고 거기 서 있어? 은근 재밌다 해야 되나? 야, 너 왜 받아? 어머, 쟤는 왜 맨날. 아니, 아프다고 쌤한테 얘기했어. 아, 아파가지고. 그냥 방석을 사야겠네.